말씀 들어주신 조사님들 반갑습니다. 만대 쪽에 광어가 있는지 탐색차 왔습니다. 아, 지그헤드가 쉽진 않네요.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워킹 광어도 너무 오랜만에 하고 있어서 어렵네요. 어려워요. 매번 갑오징어나 쭈꾸미나 문어만 하다 보니까 감을 잃었어요, 감을. 저 숭어떼인가? 야, 숭어떼인가 보다. 옆으로 좀만 더 가볼게요. 옆에 좀만 더 가서 고프리 쪽에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오늘 저는 갯바위에서 초돌물만 보고 나갈 겁니다. 저는 초돌물만 보고 나갈 거고, 그리고 어차피 그때쯤에 바람이 좀 분다 그래서 날씨상으로는, 그래서 근처 만대항에 가가지고 메탈로 좀 던져보고 그러려고 합니다. 일단 삼형제 바위를 가볼게요. 광어님이 빨리 가보라고 하시니까 삼형제 바위를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갱이가 아까 두 마리가 휘소시고 다녔는데 바람도 안 불고 좋네요. 아까 거기보다 더 좋은데요? 훨 좋은 것 같아요. 훨. 광어만 나오면 딱이겠다. 삼갱이 온다, 앞으로. 이러다가 삼갱이 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지 마라. 저리 가. 아, 저리 가, 저리. 한 100m 앞까지 온 것 같아요, 삼갱이가. 앞에 갈매기하고 지금 삼갱이도 앞에 지금 여기 앞에 지금 많아가지고 캐스팅도 못 하고. 그리고 지금 바람도 왼쪽에 제 뒤편에서 지금 불고 있고, 물은 또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고 있고, 역방향이라 좋지도 않고. 아까 광환님 어디? 우측에 섬을 보고 한시방향 캐스팅? 오케이. 자, 가입시다. 여기서 캐스팅 해보겠습니다. 일단 30g 던져보고, 좀 무겁다 싶으면은 20g 낮춰서 해볼게요. 뭐라도 걸렸으면 좋겠다. 수심 별로 안 나오잖아요, 여기. 2m 나와요? 2m도 안 나올 것 같은데? 1m 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20g 해야 되겠다. 20g 내려서 할게요. 수심이 아직도 안 나와요. 중두물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영상을 여기 만대에서 잡은 걸 봤는데, 국산낚시님인가? 봤는데 중둘물 때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수심이 안 나와서. 히트! 잡았다. 오, 신다. 히트. 잡았다. 이거 뭔 일이야? 이게? 오, 광어. 우후! 광어다! 이거 뭔 일이야, 이거? 야, 이거 뭔 일이야? 광어. 드롭봉.
광어, 광어. 이게 뭔 일이냐? 예스! 광어, 광어. 야, 이게 뭔 일이냐? 이게 뭔 일이야? 근데 방생, 방생. 아, 작다. 야! 훌치기, 훌치기. 광어. 야, 이거 첫 캐스팅에 나오는데? 방생은 아니다. 하나. 35는 넘겠어요. 방생 사이즈 넘을 것 같아. 3자 중반을 좀 넘어요. 야, 이게. 근데 이거 똥 때리는 입증은 아니었고, 릴링 하는데 얘네가 나와서 훌치기 당했어, 훌치기. 어시스트 훅이랑 트래블 훅이 옆에 걸쳤어요, 걸쳐. 옆에 걸쳤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잘하면 드롭봉 하다가 빠질 뻔했어요, 이거. 야, 이거를 여기 와서 잡는단 말이야, 지금. 어? 만대 가고, 삼형제 가서 갔다가 지금 이러고 왔는데. 야, 킵 하겠습니다, 일단은. 3자, 4자는 돼요, 4자. 4자 잡았으면 4자. 일단 잡았다. 광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원이 되게 손맛 봤어요. 온보람이 있네. 포인트 선정이 좋네 오늘. 탁월한 선택이었어. 한 30m 앞에서 잡은 것 같아요. 30m 앞에서. 그렇게 멀진 않았어요. 거의 다 와서 물었거든요. 아마 따라왔던 것 같아 얘네가. 얘가 단순 릴링만으로도 광어가 잡혔기 때문에 크게 적힌 갱신은 안 줘도 될 것 같아. 요거까지만 하고 티 빼겠습니다. 일단 토실토실. 광어야 미안해. 잘 먹어줄게. 안녕하십니까, 호킹입니다. 자, 현재 시각 몇 시냐? 현재 시각 1시 30분이고요. 오늘 4월 28일, 워킹 광어, 네, 2차, 두 번째 나와봤는데, 오늘 만대 갯바위권도 가봤었고, 네, 또, 시청자님께서 또 삼형제 바위권도 한번 요청하셔서 갔었고, 그리고, 또 여의치 않게 또 철수를 할까 하다가 이쪽 만대양에서, 네, 이쪽 만대양에서 낚시를 했는데, 물때가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운이 좋았던 건지, 첫 캐스팅에, 광어, 사자 한 마리를, 네, 잡을 수 있었습니다. 출조 두 번 만에 광어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낚시한 여기 마수한 자리는 만대항이고요. 자리도 좋고 수심도 낮고 그리고 밑걸림도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채비를 하셔서 낚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빨리 정리하고 또 올라가서 한번 맛있게 또 광어회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이렇게 시청해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 또 나중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